삼성물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가 13만 3,810원, 그리고 비중은 10%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지금 이 시각 4.5%대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15만 7천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. 이 국내 건설사 중에서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인데요. 현재 수익 구간이시네요.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. 네, 흥하이윤 계속 급등 나오네요. 잘 홀딩하고 계세요. 계속 올라가네. 흥하이윤 일이 터진 것 같네요. 역시나 이스라엘 쪽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. 아이고 어떡하냐. 자, 삼성물산인데요. 매수하시고 나서 우선 흐름이 너무 좋아요. 13만 원대 매수 대응하셨고 완전히 바닥에서 잡으신 건지, 네, 주식 선수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. 이 바닥 자리가 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. 사실 와 주식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상담하실 필요가 있으실까? 여기 바닥 자리 저항 자리고 여기 저항 자리 있었죠. 갭으로 확 뜨는 자리는 저항 자리 저항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. 네. 끝자리 여기 끝자리가 잘 발생하죠. 여기 자리 여기 자리 딱 걸리고 돌리는 거 보고서 매수 사인이었죠. 여기는 매수 자리 원래 나이스 아주 나이스 하면서 하셨습니다. 자 지금부터 이제 돌리는데 여기서 박스권 자리가 돌파 자리가 나왔어요. 야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 봐야 돼요? 사실 현실적으로 보는 건 이제는 여기 뚫었지 여기도 나왔잖아. 그럼 뭐 봐야 돼요? 여기 고점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17만 원 넘어가는 거 봐야 돼요. 홀딩하셔야 돼요. 급하게 팔 거 없고 오히려 조정 나오면 매수 대응해야 될 것도 같고요. 전고점 웬만하면 넘어갈 겁니다. 시간 좀 주세요. 넉넉하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더 크게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